터무니없는 음식값으로 바가지란 비판을 받았던 남원 춘향제가 올해는 오명을 벗었습니다. 비싼 자리세를 없앤 게 비결이었습니다. 김대욱 기자입니다. 음식점 앞마다 축제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. 닭꼬치는 3,500원, 국밥은 6,000원, 국수는 한 그릇에 4,000원입니다. 인기가 많은 닭 바비큐는 한 마리에 15,000원에 판매 중입니다. 작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좀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지난해 남원 춘향제에선 4만 원에 팔던 돼지고기 바비큐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바가지 축제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올해는 4만 원 바비큐, 18,000원짜리 파전이 사라졌습니다. 총 32개 먹거리 부스를 유치해서 자릿세를 받지 않고 총 만 원 이하의 모든 메뉴로 현재 구성하여. 남원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컨설팅을 받아 음식값을 올리는 상점 임대료를 없애고 지역 특산물로 요리를 개발했습니다. 18,000원에 팔았던 전은 많게는 6분의 1 가격인 3,000원까지 값을 낮췄습니다. 박리담회라고 손님들도 기분도 좋으시고 저희 상인들도 원가를 좀 절감해서. 남원시는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해 바가지 축제 오명시 띠에 적극 나섰습니다.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.